안녕하세요. 앞에 있는 건 양배추예요. 양배추를 한 끼 딱 먹을 수 있는 양배추 겉절이 맛나게 조물조물 무쳐볼게요. 양배추는 달달하니 맛있거든요. 이게 날것으로도 맛있고요. 달아요. 그리고 쪄서 쌈 싸먹어도 맛있어요. 양배추 겉절이에서 한 끼 식사로 드셔보세요. 그러면 김장김치 이제 물려서 먹기 싫다 할 때는 이런 양배추 겉절이 해서 먹으면 신선하고 맛있거든요. 멸치 액젓 숟가락으로 두 개, 매실청 숟가락으로 하나, 고춧가루 두 개. 양배추는 다른 채소하고 다르게 단맛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단 거 많이 넣지 마시고요. 본인의 맛을 그대로 즐기시는 게 좋아요. 양배추는 절이지 않고 그냥 조물조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양념이 들어간 상태에서 고춧가루가 양배추에 골고루 스며들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. 제 입맛엔 간이 딱 맞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조물조물 하시면서 간을 보시고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멸치 액젓 더 넣으시면 돼요. 이건 식초인데요. 식초 숟가락으로 하나. 바로 먹는 거에는 식초 살짝 넣어서 조물조물해서 드시고요. 만약에 좀 저장해 둬서 먹고 싶다 그러는 거는 따로 조금 덜어 놓으세요. 그거는 식초 넣지 마시고요. 바로 먹는 거라서 기름 살짝 두를게요. 마늘 숟가락으로 1/2. 마늘을 처음부터 넣고 조물조물 무쳐야 되는데 무치면서 깜빡했어요. 마무리는 깨로 하시면 돼요. 촬영하면서 이 겉절이를 계속 집어먹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제 영상 보시고 요 양배추 겉절이 해가지고 달달하니 행복한 식사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 놀러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